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렇게 한 주에 또 두 편의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일본 래퍼 렉스가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난데모 이짜떼 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예요. 여기에도 피처링이 또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또 있습니다. 바로 JP The Wave입니다. 제가 그저께 아이치의 길라길라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JP The Wave를 또 봤죠? 그런데 이 비디오에서도 또 보게 생겼습니다. 이 비디오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전 이렇게 불러요. 패션 뮤직 비디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바이브들을 여기에 고스란히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피스트 분들은 뭐 굉장히 뭐 싫어하지 않을 브랜드들이 여기 다 나오죠. 뭐 에어 조던, 오프화이트, 베이프, BBC, 뭐 그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역시 플렉슨에 대한 가사였어요. 근데 그런 거지. 난데모 이자 때가 뭐든지 말해 이거잖아요. 너가 내 이름을 대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살 수 있어. 나는 내 이름으로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살 수 있어. 핫한 아이템들 뭐 에어조던부터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어. 이런 바이브의 가사였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 이게 또 패션에 관련된 비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렉스의 난데모 이짜떼 featuring JP The Wav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ir Jordan Cement, Jordan 4 Union이죠? 아, 시멘트도 클래식이지. 아, 뮤비 참 잘 찍어. 보면 여기는 오프화이트 매장인가 보죠? 일본에 있는? 저게 힙합이다. 여러분들 보시죠. 에어조던 13을 저렇게 또 양손에 들고 있는 거. 옷 참 잘 입어요. 오프화이트 스테디움 자켓 같은데 이쁜 것 같아. 아, BBC.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이런 뭐 일본 관련된 스트릿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베이프라든가 뭐 BBC 같은 거 언급할 때 되게 놀라고 하시는데, 저도 펄의 윌리엄스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니고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빌리어네이르 보이스 클럽, 아이스크림, 베이싱 에이프 다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즐겨 입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뭐 에이프나 BBC가 뭐 한물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알지, 이게 클래식이란 거. 클래식 로고잖아. 아니, 나 렉스의 훅이 너무 좋아. 그리고 두 사람의 그 무브먼트나 바이브나 움직임이 서로 비슷하니까 두 명이 그냥 듀오 같은 거예요. 아, 그렇지. 베이프 쇼핑백 들고 나가야 또 힙합이지. 나도 저 기분 알아요. 한국에는 이제 베이프 매장이 청담동에 있어요. 서울 청담동에 있는데 딱 쇼핑하고 나와서 베이프 쇼핑백 들고 나가는 기분이 또 힙합이지 또. 응. 아, 베이프 매장은 항상 이뻐 보면. 이거 완전히 플렉스 나는 뮤직비디오야. 그냥 여러분들 쇼핑하러 갈 때 이거 딱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오, 아니 나는 이 두 사람이 그냥 합작 앨범 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렉스나 JP The Wave나 바이브가 너무 비슷해. 아마 되게 잘 맞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아 이거 뮤비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핫한 브랜드들 다 나왔죠. 저도 오프화이트도 집에 뭐 의류도 있고 신발도 갖고 있고 베이프도 있고 BBC도 있고 다 있는데 좀 여기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확실히 쇼핑하고 싶은 충동이 더 느끼게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나면 제가 갖고 싶은 신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사기로 했거든요. 이런 뮤직비디오는 혹시나 과소비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봐야 될 것 같아. 아 그만큼 굉장히 신나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오프화이트 같은 브랜드들 뭐 인기 뭐 대단히 많죠. 그리고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베이프는 당연히 좋아하고 제 겨울옷은 대부분 다 베이프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 그리고 하이팝 래퍼 두 명이 딱 이렇게 뭉치니까 재밌는 뭔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저도 즐거워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